강령경각태전 왕과 왕비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 영역이다. 사랑채에 해당하는 강령전은 왕미 독서와 휘식 신하들과 면담을 하던 것이고, 안채에 해당하는 격태전은 왕비가 거주하면서 궁궐 생활을 총지휘하던 것이다. 1917년 강령전과 격태전을 뜯어 창덕궁으로 옮겨 사라진 것을 1995년 다시 지었다. 격태전 뒤편에 계단식 하단을 쌓아 암미산을 조성하고 내기의 장식적인 꿀뚝과 관상용 수석을 배열해 정문을 만들었다. 암미산 정원은 뒷산인 백악의 정기를 침전까지 이어주며 왕비의 후원답게 엄밀하면서도 기품 있게 꾸며졌다. 강령전. 여기가 강령전입니다. 강령전. 강령전. 아, 마르네. 거의 한 20평 되겠네, 20평. 방이 좌우로 있고. 아빠, 왜 이렇게 커? 지금 보이는 게 되게 부엌 같은데요, 부엌. 여기가 격태전 뒤쪽. 어제 눈이 왔어. 땅이 길어요. 아, 이게 강령전 뒤쪽이고, 여기가 격태전. 그래서 후궁의 아들 하나 양자를 받아야 되잖아. 하여튼 외동이 부산 이래가지고 아주 다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기는 연마루가 없답니다. 여기는 여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서. 험경각과 함원전 농번사회를 운영하는 왕의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건물이다. 농업 위주의 전통사회에서 시장과 천체의 운행에 맞춰 정치를 하기 위해 천체 기구들을 왕실에 가까이 두었다. 세종은 옥루기둔, 앙보일구 등의 시계와 간위를 만들어 험경각 일원에 설치했다. 경예루 남쪽에 있었던 보루가 궁성 서북쪽의 간이대 등도 함경각과 관련된다. 이와 달리 함원전은 불교 황사가 자주 열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채롭다. 현재 건물은 1995년에 복원되었다. 이게 지금 보이는 게 함원전. 이게 함원전이고, 이 앞에 게 함원각, 함경각. 농사와 관련이 있는 곳이라네요, 농사.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도 중간에 마루가 있고 양쪽에 방이 있고 다 열어 제시키면은 다 열 수 있는 거네. 개방할 수 있는 거고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꿀뚝이랍니다. 꿀뚝. 앵도나무도 있네. 앵도나무. 이것도 꿀뚝. 소나무가 비스듬히 누워져 있네. 아미산 꿀뚝. 왕비의 침전 뒤쪽에 인공으로 계단식 정원을 만들고 가운데 단에 육각형 꿀뚝 4개를 나란히 세웠다. 흙을 구워 만든 연한 주황색 전백돌 몸체 위에 기와 지붕을 얹고 그 위에 4개씩의 작은 꿀뚝을 모았다. 몸체에 조각된 여러 무늬들은 각각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봉황은 왕비를, 박쥐는 부귀를, 묘화 국화는 군자의 심성을, 학, 사슴, 불로초, 소나무, 대나무, 돌 등 십장생은 장수를 뜻한다. 학, 사슴, 불로초, 소나무, 대나무, 돌 십장생. 정원의 아랫단에는 돌로 만든 그릇인 돌함지와 화분 등이 놓였는데 함을 기는 다리 담긴 호수를 낙하 담은 노을이 비친 연못을 의미한다. 계단식 정원은 산을, 돌함지 따위는 호수를, 꿀뚝의 무늬는 동식물들의
세계를 상징하여 아미산 정원은 신선이 사는 자연의 세계를 상징한다.